망고야, 옥수수 따러 가자. 좋았어, 결정이다. 구독과 아줌마, 자 오늘이 제가 텃밭을 심은 옥수수를 수확을 하려고 해요. 옥수수를 또 보통 모종을 심어서 심게 되면 5월 초 정도에 보통 옥수수를 심는데요. 옥수수는 한 90일에서 100일 사이에 이제 수확하는 시기가 되고요. 자, 옥수수를 보시면요, 끼는 수술. 자, 요거는 암술이에요. 일명 요거는 옥수수 수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수술이라고 보통 얘기 안 하고 여기서는 개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옥수수를 수확하는 시기가 또 언젠지 궁금하시잖아요. 이 수술이 꽃대가 올라오고 나면 대략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옥수수를 따는 시기인데요. 또 우리가 100일인지 정확히 셀 수도 없고 그때그때 좀 상황이 다르니까 어떤 걸 보시면 아시냐면, 이 여기를 보시면 옥수수의 옥수수 수염이 요게 이렇게 지금은 예쁜 긴 생머리처럼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따보겠습니다. 느낌에 너무너무 잘 익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머리가 옥수수 수염이 떡진 머리가 되면 이렇게 색깔도 갈색으로 변하고요. 이렇게 말라가요. 이렇게 말랐을 때 옥수수를 수확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만졌을 때 알도 통통하게 여문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살짝 한번 들쳐봐서 열렸나 보는 방법도 있으신데, 이 옥수수는 당분이, 땄을 때 당분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따자마자 쪄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옥수수를 맛보실 수 있는데, 이걸 좀 늦게 수확을 하면 점점점 이 당분이 전분으로 바뀌면서 옥수수 씨알들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조금 그 당분도 떨어지고 더 맛이 덜한 옥수수를 맛보실 수 있어서, 이 수확 시기를 적절하게 수확하시는 게 가장 맛있는 옥수수를 드실 수가 있는데요. 또 옥수수는 요 당도가 가장 높을 때가 이렇게 눌렀을 때요, 옥수수 안이 폭신폭신한 이렇게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손으로 콕 눌렀을 때 이렇게 즙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톡 눌렀을 때 이렇게 즙이 톡 나와야지만 이렇게 즙 나오지요. 요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예요. 옥수수는 가장 맛있는 시기는 이렇게 따자마자 바로 삶아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는데요. 따자마자도 이 옥수수가 당분이 전분으로 바뀌면서 이게 맛도 좀 덜해지니까 바로 수확을 하시고 나서 요거를 잘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보관법이고요. 또 하나, 이게 그래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당도 높은 옥수수를 먹고 싶으시다면, 이 옥수수를 한꺼번에 심으시지 않으시고 옥수수를 한 심고 나서 한 2주, 1, 2주 있다가 또 심고 이렇게 차이를 좀 줘서 심으시면 가장 맛있는 옥수수를 그때그때 따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기대됩니다. 자, 제가 얼마나 실한 옥수수를 키웠는지. 어머, 여기 너무 예쁘다. 핑크색도 있어. 와. 바둑배기. 바둑배기 깡냉이. 아, 어머니 말씀이 바둑배기, 깡냉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이게 우와,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우와. 이것도 이제 말렸다가. 맞아. 깨끗이 말려. 또 요거 꿀팁이에요. 요 옥수수 수염을 그냥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세척을 한번 하고 햇빛에 말려야죠, 어머니. 햇빛에다 말려갖고, 바짝 말려갖고, 물끓이 먹고. 그러니까 요거를 햇빛에 일단 바짝 세척을 해서 마른 다음에 보리처럼 물을 끓여 먹으면 옥수수 수염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옥수수 수염차
그 맛을 느끼시려면 요거를 제가 오늘 또 잘 가져가서 한번 말려가지고 옥수수 수염채를 한번 해 먹고요. 크으, 진짜 일품이네. 야, 이 때깔 보소. 자, 때깔 들어갑니다. 너무 이쁘죠? 제가 이렇게 옥수수도 잘 키웠어요. 작년에 사실 옥수수가 삐리리 했거든요. 막 잘, 막 개미가 여기 오더라고. 작년에는 막 개미 때 습겨에 뭐에 옥수수를 실한 놈을 몇 개를 못 먹었는데 올해는 크으, 성공했습니다. 성공. 역시 고수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고 옆에만 있으니까 얘네들이 더 쑥쑥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희한하게 하얀색 찰옥수수를 심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 나는 이게 왜 바둑박이의 어디 갔어? 옥수수가 됐나 보니까는 지금 여기 옥수수를 여기는 이 종자의 옥수수를 심었고요. 요 뒤에 옥수수는 몇 주 있다가 검정색 찰 옥수수를 심었어요. 근데 이 옥수수는 이 수정 방법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여기에 수술이 이제 꽃대가 올라오면 여기 수술의 꽃대들이 이제 바람이 흔들흔들 하면서 여기에 있는 암술, 자, 옥수수 수염에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제가 이 뒤에 다른 종자의 찰 옥수수를 심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술이 여기 암술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얘가 원래는 하얘야 되는데 이렇게 알록달록 바둑이 알록이 옥수수가 된 다른 거거든요. 다른 옥수수의 품종을 그래서 한 곳에 심게 되면 이렇게 알록이 옥수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요거는 알록이 옥수수가 별로 없는데 이게 제가 어제 어머님하고 고수 어머님하고 딴 옥수수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쪄왔는데요. 이렇게 색깔이 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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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이도 있고 검정이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알록알록 하지요. 요게 바로 다른 품종에 수술해서 옆에 이제 옥수수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알록이 옥수수로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옥수수 맛있는 옥수수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빠빠이. 이거는 쪄온 옥수수 엄청 맛있어요. 누가 키웠대? 이렇게 맛있게?